있다. 에메랄드빛 동해를 가까이서 만나고 설악산의 웅장함에 사로잡히는 곳 강원도 고성에 이은 국도 7호선 두 번째 여행지는 속초입니다. 해 뜬다. 지금 6시 35분. 아침 6시 반부터 저희가 속초에 있는 선옥함 넬피노라는 숙소로 가고 있는데요. 요즘 속초에서 가장 좀 핫한 장소 중에 하나가 울산바위 뷰를 보는 장소들인데 그 뷰를 정말 멋있게 볼 수 있는 더 엠브로시아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선옥함 델피노 안에 있는데 델피노 리조트에도 울산바위 뷰 방이 있는데 이게 선착순 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플러를 하고 있습니다. 샤넬도 아니야? 울산바위 뷰 하나 보려고 지금 샤넬백 어플러도 안 해봤는데 너 내려. 저희 가차 없어요. 지금 무조건 줄 서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 파워 10층으로 올라오시면 돼. 10층이요? 씨,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7시 3분이고요, 지금. 진짜 뛴 게 무색하게도 정말 아무도 없어. 내가 1바야. 울산바위뷰 같은 경우에는 선옥함 ABC동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면뷰랑 측면뷰가 있는데 AB동 같은 경우에는 콘도 형식으로 취사도 가능하고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A동과 B동 중에는 A동이 좀 더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와, 우리가 1등이 아니야. 와, 벌써 왔는데 7시에 왔는데 대기인 원수가 한 명 있어요. 시간이 보면은 7시 2분이거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7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눌러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이 날아옵니다. 여기 대기번호 2번. 야, 진짜 조금 근데 허탈하다. 야, 내가 6시 반부터 달려왔는데 1등이 아니에요. 내가 1번. 저희가 대기인원 지금 2등이거든요. 네네. 2등이면은 뷰 좋은 방을 들어갈 수 있나요? 네네. 제일 좋은 방. 가능성이 높으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대기인원을 했으니까 이제 카페에 가서 비엠브로시아 맞죠? 더 엠브로시아. 민망해. 아, 저기 진짜 저렇게 서 있네요. 나 너무 창피했어. 가만 약간 제일 유난한 가방 그랬잖아. 아니야, 분명히 여기 7시부터 사람 줄 선 됐어. 이랬는데 오늘 8시에 문 안 여는 거 아니에요? 평일에는 10시부터 엽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크림치즈. 아, 드세요, 드세요. 진짜요? 저 진짜 그런 폭주예요. 근데 제가 울산 사람이거든요. 이게 강원도잖아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왜 이 바위 이름이 울산바위예요? 관광공사 직원이라면은 알아야겠죠, 당연히. 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황상대인가 뭐 산신령인가 누가 금강산을 만들려고 전국에 있는 바위들을 소집령을 내렸대요. 이제 울산에 있던 바위도 이제 금강산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내 만화가 아직도 기억나. 걔가 울산에 있다가 이렇게 오! 뭐 옥황상제님이 부르신다고 금강산을 만든다고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애가. 근데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악산 쯤에 다다랐대요. 여기가 금강산처럼 너무 이뻐서 여기가 금강산인 줄 알고 자리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설악산이었던 거죠.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2번이라서 두 번째로 지금 체크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을 아무래도 뷰를 제일 좋은 곳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면 하루 22,000원 네. 추가 되시죠? 네. 근데 방이 원래 입실 저희가 평일에는 주시는데 바로 네. 복실을 보내드려서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501호에서 503호가 제일 좋다고들 하시는데 더 높은데도 전망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8층으로 배정을 해주셨고요. 1호랑 3호 사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1호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어서 조금 소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3호 라인이 좀 더 소음이나 이런 컨디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803호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완전 정면인데? 진짜 스위스 같긴 하다.
가보려 한들 진짜 멋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약간 뻥 아니고 진짜 필수 같아요. 여기는 층수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골프장하고 산에 있는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쁜 폴기트 미시령. 델피노 리조트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화엄사라는 곳에 갈 건데요. 이게 울산바위 쪽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코스가 초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쉬운 코스를 써?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화엄사 가시는 분들은 1.5km를 더 올라가면 2주차장이 나온다고 해놨거든요. 걷는 거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2주차장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현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길은 조금 경사가 있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노란색 길은 경사가 만만하지 않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 보통 이 빨간 코스로 가서 성인대 올라갔다가 노란 길로 내려오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관광객 체크하는 거예요. 아, 몇 명 오는 거? 지나가면 이게 명수가 체크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통계, 1년치 통계자료 할 때. 네, 그런데 할 때 쓰는 그거예요. 아. 노란 길로 갈 걸 그랬나? 어, 이거 벌써 힘드세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죠. 신대리님보다 못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아. 와. 진짜 잠깐만. 왜? 담배꽁초가. 맞지? 담배꽁초. 맞아. 야, 이빨자국 있잖아. 우리 공원에 어떻게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놓을 수 있냐?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된다. 그니까 여기도 일단 산불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담배꽁초는 여기다가 넣어서. 네, 경사가 한 45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걸어갈 만은 해요. 조금 땀나긴 하니까 겹겹이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가져오셔가지고 좀 더우면 벗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좀 추워지면 다시 입고. 좀 힘들어하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정말 할만하고 이 정도면 등산도 아니야. 누가 쉬운 코스를 써? 제 앞쪽에 보이는 저 편편한 바위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많이들 볼 수 있는 사진 스팟인데 등산을 지금 금지를 해놨어요. 본 구역은 정식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금하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등산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걸 보러 왔는데 아쉽지만 보지는 못할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 저희는 그럼 저기서 쉬다 갈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야, 안 무섭냐? 어? 안 무서워? 뭐 여기는 괜찮은데? 오우씨. 프론트 직원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맛집을? 응. 아니면 우리 그 대구석에서. 아. 대구석에 속초 맛집 있지 않을까? 오, 있을 법해. 어? 6시네 고향. 여기 가볼래? 단천식당? 단천식당? 응. 그래? 왔으면 아바이 순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오동 순대 하나랑 물냉면 하나랑 순대국밥 하나랑 패냉면 하나 이렇게 주세요. 이게 오징어 순대잖아. 너무 맛있는데? 오세요? 너무 맛있어. 근데 아바이 순대가 왜 아바이 순대야? 저는 시령님 막 여기 계시는데 상암동은 아버지가 아바이, 함경도가 할아버지가 아바이, 남자 어른을 아바이라고 해요. 이 북한식 순대? 네, 북한식 순대. 차이점이 당연히 울산바위 뷰에 라면이라니. 정상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반찬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김치 대신에 저 울산바위 뷰를 보는 건데 저절로 김치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라면 말도 안 돼 그냥. 아 근데 진짜 좀 무서운데?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저게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떨려요. 진짜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밑에서 보니까 저기 밖에서 봤던 것보다 더 높거든요? 그치? 아니 너 혼자 타면 안 돼? 야 흔들리잖아. 뭐라고? 안 흔들린다며. 이게 흔들리는 거야?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저기 앉아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와, 너무 예뻐. 양지세대 맞아요. 오, 한 명 여기 있어.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왕관샷을 찍으려면 여기서 저 관람차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고 대박이다. 아, 보세요. 머리띠 같지 않아? 오! 진짜 머리띠 같지 않아? 야! 속초아이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1,000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 주차요금도 없고 야외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바다향기로를 걸어가시면 돼요. 열린 관광지가 뭐예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관광지란 뜻인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거동이 좀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조성해놓은 게 열린 관광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린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해변들을 가보면 휠체어로도 바다에 최대한 바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데크 같은 걸 설치도 해놓고 전국적으로 매년 열린 관광지가 넓혀지고 있어. 그래서 모든 관광지가 이제 열린 관광지가 돼야 되지 않나. 심지어 해파랑길이야. 해파랑길은 또 뭐냐면 이것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동해안 일대를 따라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 걷기길인데요. 고성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구간, 걷기길 구간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저희의 흔적들이 좀 많습니다. 야, 한국 관광은 한국 관광공사다. 어머니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역. 이게 여행이지, 체험을 하는 거. 직접 들어가서 같이 잡아보시는 거. 어촌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동강호 대낚시라고 저희가 오늘 왔는데 1인당 3만원. 네, 1인당 3만원. 좀 깨라지 이거. 이걸 타고 20분 정도 나간다고 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고 비 잡기는 사람이 우선이요. 뭐 컨크리트 건 나가 도와주지만 미끼 같은 건 끼워줄 수가 없어요. 한 요 정도. 어? 이거 한 마리 갖고 세 개가 딱 맞지? 아니 안 되니까 참 내려가야 하냐고. 그럼 이렇게 나서 한 25m 올리고 말이 수시 잡기 왔고. 이게 뭐지? 이거 개찌렁인가? 살아있어. 야 이거 살아있어 개찌렁. 너 한번 해봐. 잘하시네요? 저는 낚시를 민물 낚시를 좀 했었어요. 자 갑니다. 야 혜진아 뭐 먹고 싶어? 무거워. 쎄 지금. 나 연어. 올려 말아.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안정적 관점으로 만화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네. 단타충이세요? 네, 저 초단타충. 저 일본봉 보고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실속 없지 않나. 이 이야기를 참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대리님 참 긍정적이세요. 그럼요, 지금 배우는 게 많은데 참 이거를 물어라는 물고기도 안 물리고 물리지 말아야 할 주식. 제가 물고기네요. 올려? 아, 맘대로 해. 올려보고 싶지 않아. 야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야 대여 없나? 네 개 할까? 뭐 뭐야 있잖아 있잖아 야 있다 뭐야 이거? 무슨 고기야? 제가 그랬잖아 감이 있다고 감이 있다 그랬잖아 이거 뭐 있다니까? 감태봉! 감사합니다 무슨 물고기예요? 제일 매운탕거리. 매운탕거리요? 네. 아 제가 매운탕이구나. 아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생긴 그 지느러미랑 이렇게 생긴 게 매운탕처럼 생겼어. 이름은 매운탕입니다. 생긴 게 되게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해띠기라는데 삼식종이야. 어떤가요? 삼식종이요. 오늘 몇 마리 먹죠? 네 개 할래? 물고기 몇 마리 잡는지? 쟤는 지금 정신이 없어.
펼치잖아. 좀 살려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많이. 고생했다. 이 매운탕도 맛있고 이거 맛있어. 너는 잘 이모 닮았어? 아니야, 이모도 예쁘죠. 단순하게 자연을 이제 바라보는 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다 향기로처럼 좀 가까이서도 걸어보고 배를 타고 싶어서 직접 배를... 체험까지 해보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설악산도 있어서 올라가면 이제 경치도 볼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속초. 저희가 국도 7호선을 따라 쭉쭉 내려갈 건데 다음은 강릉으로 갈 거예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네, 근데 지금 힘없는 게 너무 좋아요.